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같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내 생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립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여러분 육체만 건강해서 그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신 건강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옆사람 감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손 한번 잡아줘. 은혜 받고 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그래요. 예, 시각, 예, 보는 거죠.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후각, 냄새를 맡는 겁니다. 청각, 듣는 거죠. 미각,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촉각, 느끼는 거죠. 그런데 헐리우드에 만든 영화 하나가 있는데 식스센스라는 여섯 번째 감각이 아닌데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영감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이 영적 상상력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는 하이테크보다는 하이터치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이테크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의 발전이 최근 21세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전기 없는 곳을 다니고 전기 없는 곳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그건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전봇대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전기를 그 연결할 때 그 아이들에게 그 전기가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죠. 예. 근데 그냥 촛불을 켜놓던 방 안에 전등불 하나가 환히 붙인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제 이것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그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테크 라이프를 누립니다. 우리 손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과거에는 동네 전화기 한 대 있었습니다. 이장님 집에나 뭐 좀 사는 자는 집에 있고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동네 모든 전화를 다 받아줘요. 예, 그것도 싫지도 않나 봐. 와가지고 아무개 엄마 전화 받아 서울에 아들 전화 왔어. 한참이나 걸어와서 그러면 이제 그 달려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정에 하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의 손에 전화기가 있죠. 예, 컴퓨터, 또 내비게이션, 뭐 수많은. 전에는 헬기를 띄워야 공중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아프리카 촬영팀들이 드론을 가지고 가죠. 드론으로 그냥 공중에 뛰어서 그 아프리카들을 쫙 줘. 헬기를 찍은 것보다 더 멋있는 영상이 나와요. 예, 이게 바로 하이테크놀로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이테크 시대에 살면서 이걸 누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리는 것 같았는데 이것에 중독이 되고 이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고장나면 하루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예. 도대체 우리는 이 하이테크에 완전히 갇힌 인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이터치라는 예, 그 위대한 터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예, 첫째 되야만이 우리 영혼은 만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그 내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죠. 장례식에 가거나 결혼식에 가보면 좌석으로 한 200석씩 만들어 놓으면 호텔에 가봐야 700-800석인데 그건 딱 거래상, 그건 사업상 오는 사람들이고 진짜 친근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한 200-300명 내 손님이 예, 시간에 있지 않고 이제 식당으로 바로 간 사람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살다 가요. 근데 지금은 폭이 넓어졌습니다.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만나요. 예, 그리고 그들과 소통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줘? 엄청 섭섭합니다. 왜 안 눌러주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요. 야, 나는 네 사진에 좋아요 세 번이나 눌렀는데 너는 한 번도 안 눌렀냐 이 인간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제 왜 그럴까? 그것은 무언가 터치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예?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터치를 받아야 살겠는데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좋아요가 진짜 나를 터치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에? 눌러준다고 내가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하이테크 에? 이 기술 진보의 세계에서 이것들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 영혼의 자양분, 내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터치가 아니고 하이터치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에도 분명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 이렇게 그 현수막 인쇄 기술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그 이걸 뭐라고 그래? 모니터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래? 예? 전광판. 예. 우리 교회는 뭐 굉장히 큰 전광판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 할 때 그 차트 글씨를 써서 가사를 다 써, 악보도 그리고 그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제가 군대 가서 차트 글씨를 썼습니다. 예, 글씨를 예쁘게 어떻게든 크게 써보려고 예, 그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찬송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야 되니까 찬송가 책이 없고 또 이런 스크린이 없으니까 그걸 글씨를 다 써. 예, 뭐 뒤에 부흥회 하면 뭐 날짜까지 다 글씨 파는 거 거의 뭐 인쇄소 해도 될 만큼 예쁘게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 교회도 하이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하이테크를 잘 이용할까요? 조명시설, 음향 이런 수많은 그 막 선들이 막 널려져 있잖아요. 예, 예, 수많은 악기들. 예,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영혼이 터치가 되겠냐고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터치예요. 다 같이 성령 터치. 그 다음에 말씀 터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터치. 기도로 우리가 터치되는데 이걸 기도 터치라고 그래요. 다 기도 터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터치를 받으면 비전이 생겨요. 이걸 비전 터치라고 그래요. 다 같이 비전 터치. 이런 터치가 예배 시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하이테크놀로지, 이
하이테크 기술을 교회에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가져 들어와서 접목시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이 터치를 목회자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도 하나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저들의 심장을 터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저들이 성령을 성령으로 터치받는 시간 하나님과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강력한 터치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가 우리 심령 속에 환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수 있다.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깊은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이곳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네 내가 이래요.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가면 강대상 옆에 서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부부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래. 아 진짜입니다. 예. 네. 저 독상 기도를 얘기했더니 부부가 자살하려고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기도원이 있어서 올라왔대. 근데 설교하는 목사가 갑자기 이곳에 지금 두 사람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축복기도 했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 부부가 안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보려고 서 있는 겁니다. 박수로 영광 그럴리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가 들어간 거야. 아멘. 오살리 기도원 집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두 사람 자살할 사람이 있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쭉 안수하려고 안수받으러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세 명쯤 안수했을까? 저예요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했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예. 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 절망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우리 안성미 찬양사자 참 찬양 잘하는데 나고 듀엣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안 해줘. 나고 내가 여보 우리 같이 듀엣으로 우리 특송하면 올리세.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안 해. 지금까지 20년 이상 살면서도 안 해줘. 안성민이 해줄 줄로 믿고. 찬양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컴패션입니다. 아주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한데 그 마음이 너무 심해서 창자가 꼬일 만큼 그런 단어가 컴패션이에요. 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를 떠나 격리됐습니다. 그 나병이 걸리는 순간 어떤 사람과도 접촉이 불가한, 접촉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죠.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그를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여보세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은 좌절할 인생 누구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다 버렸을지라도 문둥병자를 만지는 행위는 그 사회에서 터부시 됐습니다. 금기된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기된 그 모든 걸 깨버리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한 마음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하고, 환경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번 그리고 할렐루야. 하이테크 시대의 목회 방법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혼은 하이테크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터치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축도한 후에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우리 그 가수 누구야? 가수 대진. 대성. 예. 그 대성 형제가 처음 교회를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축도가 끝났는데 바람이 확 불더래요. 그 무슨 예배당에 갑자기 바람, 성령의 바람인가 했더니 눈을 떠봤대요. 목사가 막 달려가더라는 거야. 그 달려가서 뭐 하나 봤더니 화장실 가는 줄 알았대 자기는. 예, 그게 아니고 손을 만져서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저의 하이터치 방법이에요. 예.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을 타인 목사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악수해 주는 거, 저는 이게 참 소중한 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유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치가 그 나병 환자의 절망을 깨부순 겁니다. 한번 아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이터치로 깨부순다. 아멘. 그러니까 절망을 가졌으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그 절망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왔으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모?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예, 그분이 나를 만지셔야 된다 이거야. 예, 그래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평화 평화로다. 아멘. 하늘 위에서 내리는 그 평화가 쫙 내 심령을 타고 오르는데 두려움, 염려, 걱정 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졌네. 한번 갑시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있으면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하나님께 박수를 영.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나를 만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970년대에 나온 아마 그 CCM으로 최초의 찬양으로 분류되는 그런 찬송가가 아닌가. 나된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가 제가 어제 한번 더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시골에서 한 시간을 걸어가지고 한편 극장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 전부가 봤거든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유튜브에 찾았더니 나와요. 통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봤어요. 예. 네. 근데 더빙하는 시대더라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목소리 녹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기를 해놓고 스튜디오 가서 더빙을 한 거야. 그런 영화야. 예. 근데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 안요한 씨라는 그 형제가 그 개구쟁이로 자랐죠. 예. 예배 드리고 나면 신발이 없어. 신발을 벗고 예배 드리는데 안요한이가 다 숨겨버렸어요.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숨겨버리고. 네, 그런 친구인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네, 잘 나갔어요. 그 독일어 선생님 돼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갑자기 시력이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싶어가지고 동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몇 페이지 모르는데 저한테 좀 읽어주면 내가 수업 치네. 그래서 읽는데 애들이 눈치를 채죠. 선생님 48번 페이지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 이제 눈물을 닦은 다음에 너희들한테 숨길 수 없구나. 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수업일지 몰라. 예. 네. 그리고 이제 강단을 떠나고
그런 이제 눈이 보니까 자기 부인도 떠나버립니다. 아이 데리고 떠나버려. 그러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다가 이게 뒤집어져, 냄비가 뒤집어져 가지고 아 살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매는데 못이 또 빠져버려가지고 못 죽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이제 그 뭐죠? 그 굿 닦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길에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 안요한 씨를 이제 형님 눈이 안 보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 얻어 올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빵도 뭐 가져오고 뭐 훔쳐 오기도 하고 그래도 먹여요. 예. 나중에 이제 예,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죠.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예, 전문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하는 날 뭐 예? 그 전철에서 껌 파는 애들, 구두 닦는 애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그런 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와 축하를 해주고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영화 음악으로 깔리는데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그 찬양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병 들었잖아요. 제가 병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폐결핵은 누구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못된 병이었어요. 예. 뭐 에이즈는 잠만 같이 안 자면 되잖아요. 예? 관계, 성관계 이런 것만 안 하면 뭐 에이즈 전파는 안 되는. 그 같이 밥 먹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폐결핵은 그게 아니야.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다 폐결핵군은 공기 전염이 되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꺼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절망감이 내게 밀려왔어. 예. 근데 이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은 한센스병이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 환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어요.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그 손길을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네. 주님의 그 손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것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것도 내가 느꼈고 그 만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내게서 떠난 것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결박하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구나. 내가 그 순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내게 건강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볼 때 목사가 뭐 안수 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만지셔야지. 예?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를 안수하는 것은 예?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예? 내가 병든 자의 손 얹어 고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가 100번 만진들 머리에 안수를 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고치셔야 돼요.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하이터치 시대 예, 아니 하이테크 시대 예, 사람들은 하이테크를 노려요. 아프리카에 소를 몰고 다니는 마사이족도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예,
문제는 핸드폰은 있는데 충전할 전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3시간을 걸어가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제가 6,000원, 5,000원 주고 샀는데 이 위쪽엔 태양광 그거 있고 이만한 전등이 있어요. 그게 5,000원, 6,000원밖에 안 해요. 그 아프리카는 태양이 강하니까 밖에 내놓으면요 낮 시간에 충전이 돼요. 그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요. LED니까 전력도 얼마 먹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핸드폰 충전기가 꽂혀 있다는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그보다. 예? 예? 잭을 꽂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선물해 줬더니 세상에 우물 파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아니 우물 파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거 6,000원짜리 선물해 주니까 온 교회가 천원에 예배드리고, 예. 그리고 충전 잭을 하니까 핸드폰을 잭을 할 수 있으니까 잭 꽂을 수 있으니까 하이테크를 아프리카 사람들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이테크 시대가 더 애롭고 더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입에 대셨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환자들을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서 치료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손을 만진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손을 터치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딸리다꿈 그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놀란 눈망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넣어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를 만지고 혀를 만져서 에바다 했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입모양만 보고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아예 태어나서부터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전혀 어떤 말을 구분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한다. 아니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거야. 귀를 만진 다음에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하이터치로 회복시키신다. 사람에게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장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생활 습관으로도 있지만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그 약점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컴플렉스야 라고 하는. 예.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진 종들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을 더듬는 분들은 노래할 때는 말을 절대로 안 더듬는데, 근데 그걸 알았어요. 말 더듬이 치료센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치유는 노래로 치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 강사 김소희 알았어요? 예, 말 더듬는 분들은 김소희한테 오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요, 이 말을 하면요, 이래요. 근데요, 노래를 하면 절대로 더듬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말 더듬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 그게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 같다 이랬어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약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입을 대셨다.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는 장면이 한센스 그 나병 환자를 손에 대시는 장면과 똑같이 연출되고 있죠. 예, 네. 한 사람은 병 때문에 한 사람은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손을 내밀어 입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약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이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그 행함이 뭡니까? 터치입니다. 터치예요. 그분이 날 터치하니까 가난이 떠나가는 거야.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야. 약한 자가 강해 되는 거야. 믿는 사람만 박수를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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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나만 생각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만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절망합니다. 아주 그냥 그 평범한 사람들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벼슬깨나 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명예깨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부깨나 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은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막 파고 들어갑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만 없어 절망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여기 아저씨라면 안 되지? 총각 여러분들 계십니까? 결혼한 분들이 더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절망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꽃 피는 봄날에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것이 인생의 모순 때문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죄인이거든요. 예, 인간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려움만 이겨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예? 온통 우리 민족이 다 거제했을 때는 자살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굶어 죽었지 자살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경제를 가졌잖아요. 이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세계 1위잖아요. 부끄럽지만 세계 1위입니다.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절망에 벗어날 수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끝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아 그럼 베드로는 결혼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을 때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돌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He touched her ha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장모와 사이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모 사이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사이만 오면 장모님이 통닭 삶고 토종닭 잡잖아요. 이지영 집사님 결혼할 때 제가 중국 갔거든요. 중국에 그때 이제 장모님 집 갔더니요, 개들이 이제 몇 마리가 치고 있고 닭들이 한 30마리 떼어놓고 있더라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갔더니요 바로 뭐 막 뭘 잡아요. 예, 막 뭐 쫓아다니면서 나 닭들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 예, 우리가 가는 날 한 놈이 가는 거야. 예? 그걸 그냥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지금도 잃을 수가 없어요. 네? 중국에 가는 시골 마을에 아, 통닭 맛있었어요. 지리산에서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사위하고 장모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위와 장모는 참 좋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나 했더니 자기 장모님 고쳐줬다고. 이거 좋군데 안 웃으면 내가 좀 썰렁하잖아요. 그럼 물 마시고 싶잖아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그 터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터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이 있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만지시면 그 약점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요. 예.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약점이니까 그러면 안 돼. 약점을 강함이 되게, 강점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이터치로 일으키십니다. 다시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이터치로 일으키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포도가 났죠. 인생이 딱 한 번인데 아주 젊어서 그러면 뭐 또 해보지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케이스를 갖다 놔요. 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건 중심이 아닙니다. 인물 중심의 전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터치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 나처럼 절망했던 사람이 있구나. 예? 기드온, he was afraid. 그는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 또 욥, 그는 파산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다섯 번 이혼했었습니다. 또 누구를 될까요? 기생 나압, 창녀였습니다. 수많은 에? 디모데, 이장병 환자였습니다. 바울, 그도 역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는지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2층에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졸다가 목 떨어진 적은 있어도. 근데 내 설교는 어지간히 졸지는 않는데, 예, 내 설교에 조시는 분은 어지간히 피곤하시나 보다. 나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나하고 비슷한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됐건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면 그는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 계시죠? 예. 그렇게 밝은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더만요. 그 나는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 나는 몰랐어. 그게 지나고 나면 내가 몰라. 내가 우울증에 걸린지 나는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그 아플 때 우울증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예. 그 노래를 누가 시키면 꼭 그런 슬픈 노래만 불러요. 그게 우울증 증거입니다. 예? 난 바보처럼 사랑 이런 노래만 불러. 그게 우울증이지 그게. 예? 정말 정말 행복한 이런 노래는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로 안 부릅니다. 우울증 걸리면 갑자기 슬픈 노래가 좋아져요. 예, 그게 이제 초기 증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예? 선지자가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목에 뱄어요. 여러분 닭도 850마리 목을 베보세요. 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850명의 그 바알과 우상 숭배자를 다 목을 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이세벨 그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를. 그 얘기 하나 듣고 나니까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 왕이 죽였다는데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 나무 그 이제 사막지대에 이렇게 유일하게 매끄러 남아있는데 거기 엎드려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소원대로 죽여줄게 그런 게 아니고 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집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인데 예, 참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기 그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야, 그 오르만짐. 예? 그게 얼마나 참 그
그 터치죠. 그 터치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터치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주 40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엘리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예,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만지심으로 반드시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 관계 때문에, 예?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만지심으로 인권의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예?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만져야 되시는, 에? 내가 살 길이 있구나. 하이테크 시대에 더 많은, 에? 에? 값비싼 그런, 에? 그런 것들을 집안에 들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휴가철에 다 그냥 편안한 집에 있으면 편안하죠. 냉장고 열면 다 음식 있고 뭐 어? 리모컨 돌면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거 편리함 하이테크를 버리고, 예, 핸드폰 끄고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 터치를 받고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만지는 그, 어? 그 터치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 말이야. 에? 그러면 얼마나 내 영혼이 행복한지 몰라요. 네. 엄마 을사님 아셨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 네. 며칠만 들어가셔서 터치를 받고 와요. 네. 그 터치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다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 삼고 나오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박수영과 그로리그로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가자! 우리 박수 임차게 하면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내 눈번자 광명 찾았네. 박수 임차게!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자 강력 찾았네.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난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오주 그 놀라운 수 손길 오주 은혜로운 그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강력 찾아내.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 그 놀라운 손길 사모합니다. 주 그 놀라운 그 손길 아멘. 오 주 은혜로운 그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말씀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큰 박수로 드릴 경우에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터치하사 나에게 절망을 좌절시키고 하나님 깨뜨려버리시고 내 속에 주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놀이 그 할렐루야. 두 손 먼저 들고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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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말씀 오 주여.